던졌어. 이틀에서 봤다고? 엘에베 파크 그건 이틀 어디지? 루시안이 궁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게임할 때 본라인이 루시안한테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루시안이 막 케이틀린이 도란검 두 개 들고 있는데 루시안이 피바라기가 나왔어요. 랭게임에서 이건 망했구나 싶었는데 슬슬 한타에서 걔가 망해졌거든. 나중에 진짜 명장면이 났던 게 딜은 그래도 진짜 세요. 진짜 센 거 워낙 잘 컸으니까는. 근데 우리 쪽 억제기 얘네가 러시가 왔다가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때 제대였나 뭐였냐 그랬는데 아무튼 루시안을 죽이려고 이렇게 물려들으니까는 루시안이 뒤로 빠지다가 딱 거리를 딱 벌려놓고 그 이동기 쓴 다음에 궁을 딱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궁이 따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다 코앞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멋은 있는데 사거리나 범위가 이렇게 막 안정적으로 넣을 만큼 넓거나 이런 게 아니라가지고 뭐 궁 풀로 다 넣었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루시안이 다 못 넣어 웬만하면. 아 뭔가 따다다다 모션은 그런데 약간 찍찍 이런 닿지 않아? 이렇게 닿지 않고 짧아 이게 뭔가 임팩트가 없고 맞추기도 힘들고 움직인다는 게 너무 좀 개념이 오히려 안 움직였으면 게 나을 쓸데없이 멋있으면 덤파하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나도 그냥 그 귀한 모션 보고 제가 정말 우와 이래가지고 농담이랑 춤도 춰보고 여러 각도를 보려고 그 사용 설정으로 들어갔어요. 네. 게임을 안 하고 그것만 보기만 하고 몰라고 막 즐기고 전문용어로 룩달. 룩달 나 있잖아. 룩달. 너무 야한 얘기. 아니 왜? 룩달 친다 이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딱 들어갔는데 진짜 오셔서 거기다 제 아이디가 깜댕이 간지잖아요. 네, 흑경에 대한 거. 완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 그래서 되게 좋다고 다들 하실 줄 알고 아직 반응을 정확히는 못 봤는데 좋다고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보려고 그랬는데 연습해보세요. 연습하세요. 아니야 몰라. 모르는 거야 이거. 아, 게임이 얼마나 모르는 거야. 재평가된 챔피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제이스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내 적게 뭐라고 재평가되지 못한 챔피언이 더 많아요. 맞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진짜... 거야 지금 좋은 거야. 네.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들이 오피라고 하는 거 주어져도 이게 왜 오피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한 타임이 빨리 캐치해야지. 내가 뭔데? 시대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빗돌에 저 뭐 쭉 저 몬스터 보면 다 향당한 애들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실버포에서 3나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시대의 흐름 드립이요. 지금은 꿀은 랭가. 제가 랭가를 버그 있는데 글로벌 벤 안 당하잖아요. 아 제가 이번에 레드 랭킹에서 만났어요. 네. 우리 편 1픽이 벤을 안 한 거예요. 바로 상대 1픽 고르더라고 랭가를. 라인전에서 운이 좋게 3킬을 땄어요. 랭가가 너무 라인전 힘들어갖고 온리 방템 갔어요. 정령의 형상, 뭐 워모그, 썸파 막 이렇게 갔는데 그 뭐죠? 이빨 하나 빼고 갔는데 딜 전체 1위. 그 탱도 죽질 않아요. 분명히 네 명한테 맞고 있었는데 한 명 죽이고 풀피돼서 나가. APD 또 복합 딜이고 저는 근데 이제 괜히 욕먹을 것 같아서 저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뭐 공인 꿀은 사실은 랭가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랭가가 거의 그레이브즈 수준으로 칼질을 계속 맞고 있어요. 하향에 또 하향에 또 하향에. AP 랭가 OP, 탱 랭가 OP, 공 랭가 OP 막 계속 이렇게 좀. 맞아 맞아. 그리고 3일체 네. 바뀌었잖아요. 아 어때요? 짜증나. 좋죠? 아까도 코르키로 코르키가 다시 1승을 네,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간접 버프야 다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즈리언 어때요? 이즈리언 3일체 파랑이가 너무 좋은가? 그거에 비해서 얼건이 확실히 좋은 부분 때문에 그래도 3일체 가면 일단 딜은 정말 좋아지니까. 3일체 얼건 어때요? 아니 해봤어요. 얼건이 나가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슬로우야 그게 더 이속 빨아지는 거는 효과 적응 안 돼? 그건 되죠. 그건 탐식 방식 고유 효과. 그러면 원래 슬로우가 없잖아 이제 특포에서. 응?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주문검 효과가 아 안 나간다고? 네. 역장이 나간다고요. 제가 그렇죠, 그게 그렇죠. 고유 지속이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촛불 있잖아요 주문검이 나간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각각 돌아가면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둘 다가면 사기했구나. 슬로우 한 방, 딜 한 방, 슬로우 한 방, 딜 한 방.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돼. 딜은 안 돼도 이속 중간은 돼요 그럼? 네, 그러면 뭐하러 3일체가요 그냥 너 상대 느리게 만들고 나 빨리 가고 탐식의 망치만 가면 되지 그럼. 어 괜찮은데? 탐식의 망치도 좋아진 것 같고. 탐식의 망치가 좋아졌다고요? 탐식의 망치가 적 슬로우가 아니라 내 이속 증가로 바뀌었어. 경로 근데 그게 신발. 왜 안 좋은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라이너 입장에서 네 내가 상대에 쳤어. 보통 내가 쳤다는 얘기는 따라 가서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속이 빨라지는 거랑 상대가 이속이 느려지는 거랑 그렇게 케이스를 봤을 때 똑같아요. 근데 내가 때렸을 때 따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야 싸움을. 그럼 상대가 느려지는 게 좋은 거지 나 혼자 빨라지는 거잖아요. 팀 전체가 빨라지고 걔를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 혼자 빨라지고 상대는 그 속도니까 하향된 거예요. 제가 라인전 해보니까 이게 좋지가 않아요. 챔버 따라 다르죠 그거는. 원거리 기준으로 치면은
쳐놓고 적을 느리게 하면 나는 빠질 수가 있어요, 빠르게. 원거리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오공 입장에서. 오공 입장에서는 하향이고. 그렇죠, 혼자 들어가서 막 돌았는데. 가장 개인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상향이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오공 입장에서도 30마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얼망이 안. 얼망 테스트. 조합체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패치가 된 그 거인어리띠, 체력 루비, 곡괭이 사가지고 얼망 테크를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근데 중간 재료 템이 오공한테는 너무 쓰레기잖아요. 아니 중간 재료 템까지 보면은 사실 탐식의 망치 좀 애매하잖아요 그 타이밍에 그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야발몽디 뽑고 거인어리띠랑 루비 수정을 사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테크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조합비가 비싸요. 탐식의 망치 과정이 없으니까. 이게 조합비가 비싸다 보니까 집에 왔는데 돈이 애매한 거야. 그래서 신발 업그레이드 하고 또 집에 왔는데 돈이 애매해서 신발 3티 업그레이드 하고. 핸드폰 좀 치워주세요. 35분에 뽑았다니까 얼망을. 이게 얼망이 참 테크트가 애매하더라고요. 치르시는 거예요. 라인전에서 치르게 양날 도끼를 빨리 못 올리는 이유가 한 야, 번에. 네, 야몽에서 치르기 한 번에 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탐식이 약간 그 얼망이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얼망을 주로 쓰는 챔피언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번 패치가. 트포는 주문검이 이제 아마 150%에서 200% 확실히 달라요. 딜이 이게 꽤 많이 올라가는 개념이거든요. 어 맞아봤는데 확실히 달라요. 네. 느낌이 달라요. 코르키 뭐 잭스 이런 친구들의 딜은 훨씬 더 폭딜이 되는 거고. 아, 요즘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트위치하고 베인이 완전 올라와 있잖아요 많이. 네. 거기에 또 코르키가 다시 슬슬 그 카운터가 코르키 그러니까 네. 인광탄 하나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로 버스 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코르키가 생존기도 있고 진짜 옛날 원지 3대장이었는데 발키리가 그때 이거 별것도 아니어서 너프 생각해보면은 발키리 쿨 좀 길어진 거 만화 소모 느는 거 하고 크긴 크지. 네. 그 뭐야 궁극기 크게 없어지는 거 궁극 충전 관련된 거. 네. 충전을 아직도 왕미사일은 있고 충전 관련된 거랑 제일 처음에는 오피였다 깎인 거는 코르키 패시브가 이제 트루뎀 들어가는데 옛날에 크리가 적용돼서 모아야 되거 하면은 250%로 해가지고 트루뎀 꽂혔었거든요. 말도 안 됐죠. 그게 진짜 좋았었는데 만화 소모가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또 됐거든요. 다시 좀 상향됐죠. 롤백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올려줬었는데 네. 가능성 있고 특히나 트위치 메인 상대로 괜찮은 게 있어서 코르키는 나올 법하고 이번에 챔스 결승 그리고 롤드컵이 루시안 버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내일도? 내일도 그럴 거야 아마. 그래요? 대회 클럽 업데이트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러면 루시안 버전으로 하면은 오? 야 코르키 나오겠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스코어 또 진짜 달라지는 네. 건데 게임이 스코어가 원래 코르키로 떴잖아. 네. 어? 재밌게 그리고 쉔하고 자크가 너프 됐잖아요. 네. 그 게임 내 영향은 어때요? 있죠? 근데 쉔은 뭐 그래도 여전히 비슷하고 좋지 않나? 자크도 여전히? 생존이나 뭐 체력 관리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려워진 게 있긴 있는데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뱀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재밌겠다. 무조건. 쟤는 닌자 방어술. 루시아는 픽은 안 되겠죠? 와 내일 근데 픽뱀 싸움이 딱 패치랑 겹쳐갖고 그러게 더 독특해지겠는데요? 변수도 생길 것 같고 아 이걸 해?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필살기가 있을 거라 인색이 필살기가 네, 있을 거라 뭔가 준비할 것 같은데 그게 뭘까가 너무 진짜. 개인적으로는 아트록스 그냥 던지자면 지각? 아니야 2경기 때 만약에 2경기 때 오면 1경기만 썸데이가 1경기 썸데이 아 이미 그래. 올렸는데 그게 돼? 올렸는데 아 썸데이가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있었네 지각할까봐? 아, 맞네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 썸데이 화이팅 찬호 화이팅 아무튼 뭐 진짜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즌 3 네. 네. 종료 시점과 함께 보상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사실 할 말이 많죠. 저. 와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 주식 있으면 주식 샀어야 돼요. 이거 발표됐으면 일단 시즌 종료가 10월 31일 네 종료가 되고요. 두 달. 그리고 지난 시즌 2 때 승리의 잔나에 이어서 이번에는 승리 앨리스를 금장 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랭크팀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 5게임 이상 승리해야 되고 해당 랭크팀 총 게임수의 30% 이상을 참여해야만 인정해줍니다. 질문이 있는데 팀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팀랭으로 금장을 찍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갖고 실버로 강등 내주면 됐거든. 그건 안 돼. 안 되는 시점에 리셋 시점. 그건 안 돼. 리셋 시점 무조건. 그리고 저번 시즌 때 네. 이렇게 그냥 팀에 끌어들여갖고 그 보상 받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 5승 조건이나 30% 조건 이게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지 아니야?
시즌 끝날 때까지 그게 있어야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유지되죠, 웬만해서는. 금방 올라가면 어차피 떨어지진 않잖아. 떨어지면 내가 아예 냅두면 떨어져. 어, 흉원 빼고는. 그리고 내가 왜 이소 휴나는지 모르겠다. 나랑 해당 없는데. 왜? 아 왜요? 하셔야죠. 해야지. 보스랑 같이. 아니 이번에 방송 보니까 희망은 보이던데? 가능성 있어. 아, 가능성 있어. 아 그럼. 1%라도 도전해야지. 우리 아직 젊잖아. 끊임없이 쉬어야죠. 포기하면 편해져. 어. 그럼 그 시청자들의 노잼이잖아. 아니 포기하면 편해진다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영태 형이 골드 투래요. 아니 그 형은 원래 나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멘탈이 워낙 좋으시고 기본 실력이 나쁘지 않으세요. 아... 가끔 기복이 있어서 살짝 실력 좋으시잖아요. 저요? 네. 아니요 저 안. 멘탈도 좋으시죠. 저는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실버가 아닌 것 같은 실버가 당구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게 뭐냐면 멘탈이 나빠. 근데 내가 멘탈을 좋게 즐겜 유저가 되면 실력이 안 좋아져. 아,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네. 어. 멘탈이 나빠지면 진지하게 하면 그래도 사람 구실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럼 팀들이 빡쳐서 때려치고. 그렇지. 근데 내가 멘탈이 좋아지면 실력이 막 리신하고 이러잖아. 리신 승률 20%인가 막 그런데. 근데 그러면 반비래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골드는 못 되는 거네요? 아예 안 돼. 팀내 나이스 게임 TV에서 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실버들이 자력으로 골드 도전. 집으로 팀랭 골드 버전. 어? 밤새는 안 하고. 확실한 목적 의식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클랜 배틀 처음 그 달에 여유가 좀 있어서 연습한다고 모이긴 모였는데 되게 미안하지만 다이아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브론즈도 있었고 골드도 되게 골고루 모인 팀이었거든요. 아캄시티 클랜. 네. 네. 모으다 보니까 약간 골고루 저보다 밑에 있는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걸로 일단 팀링을 몇 번 연습하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8강까지 올라갔다 끝났으니까 계속 떨어졌거든요. 안 하고 냅두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좀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남아있으면 아, 사라지죠? 누나요? 실버 1이에요 지금. 모른 척하고 실버 1이라고. 우리 이미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봤어요. 나 실버 1이라고. 누나도 해당 사항 있어. 저도 그거 합류해야 돼요. 멤버 그러네. 사이즈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단군 이게 되는 단군. 거네요? 바트 콜로콜로 콜로콜로 피그베어 피그베어 홀스 화준나는 화신, 눈범이. 아, 식스맨 포함이니까. 응. 아, 그 팀랭 다 뽑아서 6명. 팀랭이 7명인가 뭐 그렇게까지 되나요? 네. 아니요, 9명. 됐네, 딱 그 멤버 해가지고 뭐 한 명 없을 때는 주제 힘으로 따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아, 기대되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한 40%는 적용 만나고. 아, 뭐, 그리고 뭐, 네. 실력도 늘고. 그럼 바로 리포트하고. 걔네 다 제재 먹이는 방송이야. 맞아, 맞아. 골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하는 방송이지. 아, 신난다. 직접 체험하면서. 어때? 아니요, 좀 제재를 좋아. 쉽게 먹이기 위해서 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네. 팀원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저는 어쨌든 시키면 하니까. 팀장님이 이끌고 가셔야죠. 아니요, 나 이끌기 싫어요. 아, 이끌으셔야 돼요. 내가 왜? 팀장이니까. 아니. 아, 이끌어줘요. 네. 난 그 프로그램 팀장은 아니잖아. 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겠다. 아, 그럼요. 아. 괜히 뭐 엄한 거 건드렸다가 내가 덤태기 싫으니. 아, 굉장히 좋은 자세네. 네. 아, 그럼요. 아, 네. 빨리 들어갈 때 빨리 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화요일에는 지옥행 급행 버스. 목요일에는 골드 집으로. 새끼가 하나만 해. 아, 시키면 해야지. 시키면 해야지. 내 시간이 너무 짧아. 야, 근데 나 걱정되는 게 둘 다 시도를 했어. 둘 다 실패하면 난 뭐가 되냐. 아니, 둘 다 실패할 것 같은데. 아니,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데 왜 그래? 네. 네. 해야지. 그럼 아니면은 해야지. 둘 중 하나를 딱 먼저 성공을 시켜요. 그다음에 홀스 한테 너랑 듀오 이제 안 해. 어? 너 혼자 솔랭해. 멋있네. 태워주기 힘들어. 어. 훨씬 그러고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 힘들게 이러면서 그냥. 그 형 그런 거 안 통해. 듀오하니까 포지션도 겹치고 애매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서포 가야 돼. 듀오하는 오픽이. 오픽이 서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맨날 스와프해줘야 된다고 그 형은. 자크 골라주고. 자크 골라주고 스와프해주고. 하지 마. 실수로. 아, 안 한다고 이 형 또 똥. 아,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왜 무슨 서포트 못하는데 무슨 미드 가겠다고 기본 거기다 방송 봤는데 네 번 싸고 한 번 잘했는데 잘한 것만 얘기 계속하고 막 에에 난 그 형을 못하는 거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인간성이 도저히 안 된다? 아니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하고 그 형도 못해. 그럼 최소한 어느 포지션에 갔을 때 사람 구실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소양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 인격 뭐 실력? 아니 서포트의 어떤 그런 자세 아 그런 게 좀 없다? 그러니까 잘 쓰시면 그 형이 와드를 사 안 꼽아. 왜? 샀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나 이렇게 와드
꼬박꼬박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어쨌든 꼬박꼬박 사서 한 분 있으면 없어지거든. 근데 낮은 점수 때서는 그게 의외로 흥하기도 하는 게 서폿이 갑자기 국내에 만패가 나와요. 저 할 때 나왔어요 그때. 아까 그러니까 와드 안 받고 그냥 돈 모았다 지 막 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쯤 되면 서폿이니까 암살 되기 직전 갔는데 얘가 막 체력이 반이 남아서 망해. 물려도 안 주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긴 있거든요. 올스도 그런 편. 제 리신 얘기 나오는데 또 리신 나도 사랑을 못한다. 이겼어요 그때. 그 유일한 1승이 내 리신 했으니까. 어? 나 그거 봤는데 리신 괜찮았는데? 아, 정말? 내가 유일하게 정글 도니까 그랬어. 홀수형은 정글 도도 다 졌어. 근데 미안한 얘긴데 급한 홀수형이 KDA가 4킬 0대 5어신가 그랬어. 그래. 좀 좋네. 아 호킥 홀수형이 좋았어. 상대 말파 너무 못하기도. 내가 풀어줬지 않아 또. 아 그럼 계속 가면 되겠네요? 결국 탑이 흥하는 건 정글의 역량이야. 그럼 계속 가야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하라는데. 어때 비중을 지옥행 급행버스와 집으로 골드 집으로 바꿨어 제목. 지옥발 급행버스로. 지옥발? 첫방 하는 아. 순간 거의 다 지옥이 돼버렸어. 일단 급행버스와 이게 급행버스고 이게 팀명이잖아? 네. 비율을 말해줄게. 네. 9대1이야 여긴 철저히 질게 뭐랄 거야. 어. 아, 그러니까 마인드만 시간이 아니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구해도 홀 수 있다. 어? 어차피 같이 할 운명이야. 최대한 홀수형의 스케줄을 빨리 잡아. 미팅 잡아 빨리. 그 시간 때 미팅 거 잡으라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그 같은 팀원들이 사장님 돼야 되지 내가 말이야. 아 맞아. 그럼 안 되지 같이 게임하는 파트너인데. 파트너인데 그렇게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같은 팀원들이 어쨌든 사장님이라는 것 때문에 막 답답해지고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야. 뭔가 좀 안 되고. 그렇지.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안 되겠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해야죠. 홀수형 또 승리 하나 또 승리 앨리스 한번 내 힘으로 보내줘야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이번에 그런 어떤 이런 시즌3 보상 때문에 대리가 또 활개치는 것 때문에 라이엇도 많이 우려를 했고 강경하게 딱 바로 미리 준비했던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대리 보상 회수한다. 근데 대리를 한 최초 정지가 누구예요? 콜대리? 콜스잖아. 근데 그거는 이미 당했잖아 제재를. 한 달 정지 당했어. 그럼 앞으로 제재받는 애들만 보상 못 받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예. 아 난 받았던 애들은 무조건 다 뺏는다 이건 들어봐. 야 에이씨. 근데 홀수 형도 솔직히 막 이제 와서 말하는데 한 달도 난 좀 많았다고 생각해. 그래 재밌었으니까. 내가 이번에 대장점 벌리는 한 달이더만 그거랑 이거 악의적인 거하고 다른데 어찌됐든 원칙은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여러분 약간... 대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쓰고 계신 부모님 계정 다 대리입니다. 나야 약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으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못 받아 홀수 형. 홀수 형? 같이 받는 거 같다.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냐면 팀랭 금장이 쉬워. 배치만 잘 보면 그냥 툭딱 갈 수 있어. 그냥. 배치. 전화해서 뭐 하면 골드야. 아 근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NLB 쉬는 동안에 그 시간대에 뭐 홀수랑 뭐 듀오를 하든 NLB급의 재미를 여러분께 보장. 제일 간단한 게 만약에 딱 사이즈가 배치 망했지. 팀 배치 다시 만들면 돼. 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 노하우는 덕진이한테. 아이 왜 이래. 아 왜요? 아니 잘 알아. 그게 MMR 이런 거 관련해서도 노하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몇 분이 넘어가면은 MMR 차이가 한참 차이 나는 친구들을 만난다 이런 거를. 여러분 인벤 인드라 저 아닙니다. 인벤 인드라 뭐예요? 인벤 인드라라는 아이디 쓴 사람 있나 보네요. 되게 심하게 뭐라고? 뭐라 그러는데? 그냥 막 폭언하는 애 있어요. 저 뭐? 아닙니다. 네. 걔는 왜 하필 인드라를 써요? 제 아틴가 보죠. 인드라는 무슨 인물이 있나 보지. 아, 인드라가 신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 그럼 뭐. 그러니까 인벤에서 인드라 쓰는 애요 아니면 인벤 인드라요? 인벤에서 인드라 쓰는 그냥 인드라. 아 인벤에서 그냥 인드라. 나도 이 형이 일어나 막 이런. 아, 조이럭 글도 쓰고 그래요. 아 인드라 알고? 그래서 그날 조이럭 전화 왔어. 근데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어? 아 그때 괜히 오해하면 어떡해. 그때가 딱 퇴근하는데 35도로 열대야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막 핸드폰 꺼내고 막 할 시간 없어. 정신이 없어갖고 핸드폰 꺼낼 정신이 없는데 조이럭 전화한 건 알아? 네? 벨소리 저장해놨어요? 보고도로 넣은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치면 했지. 그 만약에 벨소리만 너무한다. 벨소리만 듣고 알았잖아. 그게 더 소름끼쳐. 어, 그니까 그러니까 약간 조이럭 벨소리를 따로 저장해놓지 아니야, 않았을 거아니 그렇지 않은데 약간 벨소리가 화가 나있었어. 뭐 벨소리를 가르치는 거 엑세트가 딱 있어. 형 나한테 왜 이랬어 막 이러면서. 오해는 풀었어요 그 뒤로? 아니 오해 없어요. 그러니까 인맨 전... 인드라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전화해서 아 그냥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아 네. 뭐 요새는 근데 공략이 콜들도
올라가고 평가들이 되게 좋아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조러기가 게임을 저랑 많이 했잖아요. 네. 잘해요. 아니 잘하겠죠 당연히. 잘하고 그게 문제긴 한데 뭐 어쨌든 문제라도 있긴 한데. 네네네. 뭐 사람이 유하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어 그런 거 실제로 알면 다 그런 단점들이 커버가 쳐지거든요. 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유한 게 있어가지고 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공략 했잖아요. 어? 나 안 그래. 아니 제가 꺼냈어요. 형 임드라이기로 갑자기 깊숙이 들어가서 아무튼 임드라 아니랍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네. 그래서 보상이 승리 엘리스 10월 31일까지니까 네. 여러분 지금부터 화이팅 하셔서 실론즈의 힘을 보여주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이게 약간 게임에 재미의 동기부여가 돼 이런 게. 응. 아 물론이죠. 장난 아니야. 라이스도 쓴 코멘트가 시즌3를 마지막을 불태워라. 어. 제가 그리고 원래 제가 솔랭을 잘 안 해요. 랭게임을 잘 안 하잖아요. 어. 이제부터 할 거예요. 오! 그래서 쭉 올린 다음에 잠깐만. 홀스 형이랑 듀오할 때 뚝 떨어뜨리고 근데 그거 최대한 그 격차를 이쪽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열심히 더 해야지. 적어도 일단은 홀스보다 높은 MMR 지금도 홀스보다 높아요. 아 지금도요? 네. 아 그래요? 홀스 형이 자기가 높다고 막 아니에요. 내가 더 높아 MMR은 당연히 사이트를 100% 믿을 순 없어. 갱신 안 해서 그래. 내가 항상 미픽에 걸렸어. 내가 더 높은데 그래서 이제 솔랭으로 일단 실버일 복구해 놓고 근데 보상이 뭐 중간 계층들한테 보상이 있으면 좀 위쪽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시즌 동네? 어 전 시즌부터 그게 불만이었는데 그게 윗동네 의외로 근데 그 분포로 보면 금장부터 아이씨 진짜 사람 새끼 아니 그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골드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요? 골드 정도 되면은 그래도 상위 1% 아닌가요? 저희 주위 사람들 골드 거의 없는데 10% 아닌가 막 그럴 거예요. 힘들어 단독 발언으로. 그래서 골드 이상으로 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LO의 중심 사람들만 모여서 실버가 되게 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버가 의외로 상 20%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끼리 말하면은 우리끼리 말하면은 티어 뭐예요? 그러면 아 저 실버예요 이러면은 이러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뭐 사회생활 하다가 티어 어떻게 돼? 저 그냥 실버 1이에요. 그러면 와 잘하시네. 실버가 20%라고 말도 안 돼. 골드가 20% 됐어? 아무튼 올라가. 아무튼 반 이상이야 우리는. 중상위권이야 실버도. 실론즈라고 부르지 마. 아니 그러면 실버와 브론즈 정확히 차이 해줘. 몸이 달라. 아 실버심. 그래? 실버랑 브론즈 다르다고요? 다르죠. 비슷한 거 아니? 거기서 거기 아니야? 브론즈 5만 달라. 브론즈 4부터 실버 2까지 똑같아. 하여튼 브론즈랑 실버가 제일 밑이라던데 그래서 반 이상 훨씬 넘어간다 그래. 그랬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일 웃겼던 말이 어제 나이스게임 TV 사무실에서 나왔었는데 어떤? 짱세가 방송하면서 게임하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그냥 확 실버 가버릴까? 어? 나도 확 그냥 골드 가버릴까? 아 진짜로 나 진짜 야 어차피 어제 말할 거면 야 나 그냥 확 그냥 체인저 가버리려고. 나 진짜 궁서체로 골드 가? 아 가 가 말어 가? 나도 다이아 갈게 그럼 가 말어 나 진짜 궁서체로 가. 나 다이아 가고 형 골드 가고. 어? 아니, 잠깐만 아니, 그거 하자 아니 나 진짜 궁서체로 다이아 골드 내기하자. 아니 나 진짜 궁서체로 말하는 거야. 아? 나 가면 갈 수 있다. 서포터만 하면 돼 그냥. 서포터 탑만 하면 돼. 다이아 골드 내기. 서포터 탑만 하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다이아 원. 어 쿨. 세 명. 다이아 원, 다이아 형 다이아 몇인데? 나 다이아 3. 떨어졌어 지금. 다이아 3. 너는? 나 다이아 아니 다이아래. 플레 몇이야? 플레 3. 내가 실버 3이야. 아 실버 2야. 그니까. 골드? 너 골드? 너 골드 2, 4. 3티어씩. 에이 뭔 소리야. 형 실버 1 올라가. 아 오케이. 2점씩 올라가. 1점 올라가 봐. 다이아, 골드, 다이아 1. 응. 이번 시즌 안에 찍나 못 찍나? 응. 못 찍으면 뭐 할 거야? 진 사람이 나가기. 어딜 나가? 어? 어딜 나가? 뭐 아, 진짜 그럼 못 찍으면 나갈 수 있어? 진 사람이 나가서 음료 사오기. 뭐야? 큰 거 해야지 이런 건 형 시즌 종료인데. 그래. 뭐 걸래? 뭐 걸래? 게임을 언제 하지? 언제라도 해봐. 이거 끝나고 일단 하면 되지. 삭발할래? 어? 오! 어! 잠깐만.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아니 지금 얘 잠깐만 이제 자신감 장난 아니야. 하자. 아니 나는 삭발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아 이게 너무 아쉽다. 추석 같은 게 조금만 멀었으면 추석 때까지 하는 걸로 하고 벌초 방송해가지고 머리 거기서 추석 특집 벌초 하겠습니다. 머리 밀어버리면 되는데 여기가 형태가 못갔네. 그러니까 진짜 코에다가 초 꽂고 진짜 재촉이 가져와가지고 막 하자고. 깝싸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야. 아 삭발 삭발 너무 세고. 왜? 현실성 있는 걸지. 현실성 있는데 삭발이 할 수 있어. 야 바리깡이란 말 써도 되는 거야? 뭐라고 해? 너 그냥 너 이미 말했잖아. 어때? 아니 왜 또 그것도 야한 말일까 봐? 아니 그게 하여튼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한번 사면은 편하잖아.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 누나도 할래 그러면? 내가 왜? 파바하게 하자 그럼. 나 한 소환사만 바꾸기. 이게 뭐야? 내 거 레어야. 소환사만 바꾸기. 야 내 거 레어야. 아니 그게 뭐야? 먹으라고 재빨리. 내 거 팔리. 내가 팔리. 내 거 비쌀 거라고 막 사는데 얼마나 그러는데. 아니 재빨리 먹으면 되지. 너는 빚돌 전설 때문에 문제고. 나도 전설. 내 거 얼마나 너 비싸 당근 이거 완전 레어. 초래요 초래요. 죽든가. 싫어 이거 싫어. 아니 삭발은 괜찮고 이건 싫다고? 어. 야 삭발은 재밌는데 근데 바꾸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 뭐라고 하잖아. 패배상. 에이 노잼이야. 무기 좀 끼키야. 그게 근데 사람들한테 큰 재미를 주지 못한다니까. 차라리 배너 또 배너 한 달 동안. 아 배너 약하지. 오히려 그게 낫지. 눈썹 미는 거. 아 왜 너무 왜 털 미는 걸로 가 계속. 아 그 누나 누나 동참해. 아 왜 가야지. 누나는 하나 껴 끼라고. 동참이 아니라 묻어가라고 한 명 걸라고 누나도 같이. 누구 걸래? 셋 중에. 누나 삭발. 그럼 저희는 천천히 고민하는 걸로 네. 하고. 네. 쉬었다가 하도록 가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여러분 아직 못 다한 얘기들이 꽤나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얼마 이렇게 그림도 있고 여러분. 네. 네. UFO요? 아니요 이면지요. 아 깜짝이야. 이면지가 UFO가 있어. 아, 네네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롤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